또 다음 생에 오시면 또 학당을 잘 키워놓으면요. 다음 생에 학당에 또 가입하셔서. 저도 다음 생에 또 학당에 가입할지 압니까? 다음 생에 왔는데. 학당이 딱 초중고에 잘 깔려 있어서 학당의 교육 시스템이 양심 분석하면서 뭘로 하면 같은 나이면 지금보다 더또 공부 잘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또 재밌는 일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의 나는 아니니까 그 시대에 내가 또 알아서 하겠죠. 지금 저는 지금의 저만 신경 쓰면 되니까 좋은 씨만 뿌려놓으면 돼요. 오늘 하루 좋게만 살면 되는 거죠. 바르게만. 내일의 나는 또 알아서 하겠죠. 오늘의 내가 한이 업적을 가지고 내일 또 알아서 또 적용하겠죠. 이 한결같은 습관을 형성해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늘 하던 짓을 내일 하지 않겠습니까? 전생에 늘 하던 짓을 이번에 와서 또 하고 있겠죠. 저도 어려서부터 이 공부하고 있는 중에 늘 느낍니다. 전에 엄청 했나 보다 하는 게. 돌아다니면서 늘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재미도 못 보고 늘 이러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막 걱정. 어떤 지방의 멘토분 한 분이 공부 많이 해봤자 별거 없는 것 같다고. 왜 그러시냐고. 피터팬 보면 뭐맨 맨 힘들게 공부하고 강의하고만 하고 다니더라. 뭐더 재미있는 건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뭐 이게 재미죠, 사실은. 이게 진짜 재밌어지면은 이 끊을 수가 없는 즐거움이죠. 진리를 파고, 진리를 공유하고, 진리를. 그 공유하는 과정에서 또 알아요. 시행착오를 또 체험하게 되고, 내가 모르던 게또 깨달아지고, 그럼 공부가 또 깊어지고, 더 깊어진 내용을 또 공유하다 보면, 또 제가 배우는 게 있고, 이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갈 때까지 가다 죽으면, 다음 생에 또 이어서 간다 해야지, 제가 저도 재밌게 해야지. 이번 생이 마지막. 그러면 제가 얼마 살 줄도 모르는데, 이 재밌는 공부, 그리고 파면 팔수록 깊어지게 우주가 설계해 놓은 공부가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끝날 공부는 안 해도 될 공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도 제가 윤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져야 우리는 이번 판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실적이 이어져야지 최선을 다하시지. 여러분 고생해봤자예요. 어차피 이번 판에 여러분 열반 못하면 다음 판에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면 공부하시겠어요? 그런 게임도 있겠죠. 이번 판에 다 끝까지 못 가면 어차피 다음 판은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런 공부를 어떻게 우주가 하라고 인간한테 하겠습니까? 그 자명한 육바라밀 덩어리인 우주가 그걸 요구할 리가 없다는 게제 생각인, 제 확신이고. 그래서 그 자명한 느낌은 제가 파고 파고 파놓은 것들은 영원한 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음 생에 또 이어져서 제가 닦아놓은 내공이 저를 인도하는 거죠. 카르마가. 그래서 저는 그 카르마의 인도 때문에 또이 길을 접어들게 돼 있고, 그러다가 또 진리를 또 맛보고 그 맛에 또 빠져서 또 가겠죠.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구르면서 제 인격을 다듬어서 먼 훗날에는 아주 그냥 광명하게 해놓잖아요. 아주 그 무슨 불, 무슨 보살 소리 나게 광명하게 닦아놓으면 그건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세생생 조금씩 조금씩 그 생에 인간으로서 재미도 다 누리시고 그거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거 안 누리면요, 여러분 원시 시대 태어나나 지금 태어나나 뭔 의미가 있습니까?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인류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는요, 그 변화상에 맞게 경험할 것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양심을 구현해 보라는 미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에서 누리실 거다 누리시면서 경험할 거다 하시면서 또 취미로 양심 좋아하는 거 계속 해주시라는 거예요. 몰라 해주는 거, 육바라밀 해주는 게요. 양심도 배양해 주는 거. 내 양심도 자꾸 키워가야 돼. 나중에 요거 키우는 게 여러분 인격의 아주 정수거든요. 이 욕심이 성인이라고 욕심 없겠습니까? 똑같이 있는데 양심 얼마나 키워놨냐지 누가 욕심 얼마나 없앴냐가 아니에요. 욕심 똑같이 있습니다. 성인들은 오히려 욕심 더 강하게 태어날 수 있어요. 왜냐, 그걸 극복해내는 힘을 길러내려면 이게 세야 되거든요. 저항이 세야 더 열심히 하거든요. 저항이 약하면요. 여러분, 욕망이 없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공부를 못합니다. 몰라를 안 해도요, 욕심이 없어요. 육바라밀을 안 해도 별로 욕심이 없어요. 남이 때리면요, 별로 반응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다 죽어라. 나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무관심과 이 욕심이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이
과연 겉모습은 도인 같을지 모르지만 도를 못 닦아요, 이 상태는. 뭔 문제의식이 느껴져야지 거기에 저항하면서 도를 닦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안티가, 여러분이 여러분 안티가 되셔야 돼요. 저는 제일 안티가 저예요. 왜냐? 제가 학당 운영하고 12년 동안 제가 식은땀이 날 만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제가 준비한 거, 제가 다 연구했던 거 안에서 대답을 드렸지. 와, 저게 진리면 내 거는 엉터리네 하는 고, 저 말이 맞으면, 저 지적이 맞으면 내 거는 완전 가짜네. 하늘 그 정도, 그리고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네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도전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다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의 제일 안티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조조. 너 아까 뭐라고 짓거리던데 너 그거 너 자명하냐? 제 약점을 아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그쵸? 제 치명적인 약점을 아는 건 저밖에. 그래서 제 제일 안티는 저예요. 제가 한번 그런 말을 제가 저한테 딱 날리면 휘청할 때가 있어요. 제 제일 약점을 건드리면. 그럼 그걸 보강하느라고 제가 또 밤을 샙니다. 그 부분이 풀려야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또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강의하는 중에도 미세하게라도 찜찜하게 느껴지면, 그거 지적해 줄 거는 제 양심이지, 저지 남이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업그레이드되고 진화하는 삶을 살려면 자기가 자신의 되게 냉정한 비판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결국 이게 재밌는 게 안티가 있어야 내가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한번 업그레이드돼요. 여러분에 대해서 칭찬도 아끼지 않아야 되지만, 에고는 또 칭찬해야 힘을 내거든요. 한편으로는요, 따끔한 지적도 할수 있어야 돼요, 자기한테. 안 그러면요,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사실 사람은 거기 정체돼 버려요. 문제를 못 느끼면 힘을 안 씁니다, 절대. 뭐가, 가다가 저항이 있어야 뚫으려고 힘을 모으지, 가는데 아무 막힘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하늘이 인간 망치려면 하는 일마다 다 되게 해주면 망쳐버리는 거죠. 완전히 엉망인 인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준다, 이런 거를 자랑하는 분들. 아이고, 이거 하늘이 저분을 왜 저렇게까지 포기하셨는지에 대해서 전 아주 궁금합니다. 이해되세요? 사람은 저항을 해야 거기서 반성도 하고 또 힘을 기르는. 아이 키울 때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망나니가 되겠죠. 에고가 그래요. 뭐제 에고가 특별히 이상해서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에고는 다 똑같아요. 그 에고를 인격자로 만드는 이 작업이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것도 셀프로 해야 되는데, 남이 지도해 준다고 해도요, 결국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셀프로 해야 돼요, 이 인격의 단련은. 근데 본인이 그걸 심각함을 느끼고 스스로 선택해서 그 육바라밀을 선택하는 과정까지 얼마나 그러면 하늘이 배려를 해서 수많은 역경을 또 준비해 놨을까요? 그걸 이용하지 않으면은 우린 절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에고는 당연히 승격만 바래요. 에고 입장. 그것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도 해줘야 됩니다, 에고는. 하지만 에고한테 적절한 저항을 안 주면, 역경을 안 주면, 에고는 망나니가 되고 만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절대 이 양심과 육바라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아볼 기회를 자꾸 자기가 만들어줘요. 하늘이 여러분한테 역경을 주기 전에 눈치가 빠르셔야 돼요. 본인이 빨리 스스로 역경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극복해야 돼요. 제가 하는 항상 하늘과의 수작법이 이겁니다. 하늘이 센거 날리기 전에 빨리 눈치채서 내가 나의 안티가 돼서 빨리빨리 문제점을 찾아내서 극복하자. 하늘이 움직이게 하지 말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늘 일상으로 알고 불편한 거를 껴안고 자꾸자꾸 그걸 진화의 또 발판으로 삼어야 하늘이 센거안 날리죠. 안 그러면 센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자기가 자기 안티가 돼서, 예, 자기 자신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끝없이 채찍질 해가지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만드시라. 그러려면 일단 몰라부터 일상화하세요. 자꾸 초연해져야지 그런 게잘 보입니다. 에고 안에 빠져 있으면 잘안 보여요. 자꾸 몰라라 하시던 중에 요거 진짜 자명하다, 요거 진짜 찜찜하다 하는 것들을 에고는 내일 하자고 할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일 하자. 미루고 싶어 한다면. 그때
좀 불편해도 지금 한번 해보자 하고 자기를 부추겨서 자꾸 하는 그 힘이 커지면 내일은 내 생이에요. 이 오늘 알아낸 건 이번 생에 하셔야죠. 오늘 할 수 있는 건 절대 내 생으로 넘기지 마시고 이번 생에 해놔야 내 생에 벌써 이제 또 카르마가 바뀌어서 내 생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요 일상에서 한번 써보세요. 그럼 어려운 철학서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누가 떠들어도요, 어느 경에서 떠들어도 그냥 내가 살아가는 얘기예요. 제가 어느 경이고 뭐 그냥 꺼내서 마음대로 강의할 수 있는 건 제가 늘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써놨기 때문에 요 얘기는 좀 찜찜합니다. 요건 좀 과장됐습니다. 요런 얘기를 제가 겁 없이 막 드리는 거예요. 경전 강의할 때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감히 함부로 드립니까? 머리로 통박 굴려서 하는 얘기로는 절대 못하죠. 해보시면 이게 이렇습니다. 왜냐? 이 책들도 그거 해본 사람들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보신 분들이 보면 그냥 알아요. 안 해본 분들이 보면 그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억지로 이제 머리로 이해하시는. 그분들이 더 대단해요, 저는. 해보고 이경을 이해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걸 안 해보고 머리로 푼 분들을 보면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분 진짜 대단하다. 그렇지 않나요? 미국을 안 가보고 미국 지도를 만들었다고 저한테 누가 보여주면 그분이 대단하죠. 다 가보면서 느낀 걸 가지고 만드는, 모르겠는데 안 가본 걸 갖다가 그 느낌까지 상상해서 만들고 계시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인들이요, 고전 쓸 때, 고전 남길 때 그렇게 어렵게 하라고 남긴 게 아닙니다. 절박한 얘기를 해준 거지. 팁, 실전 팁을. 저도 막 여러분들 머릿속을 막 한번 뒤집어 놔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걸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밖에 연구 안 해요. 예전 분들이라고 다른 거 했을 리가 없어요. 그분들도 최대한 쉽게 하려고 연구할 걸 텐데, 왜 그렇게 어렵게 지금 우리한테는 다가오느냐? 공통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달나라 간 분이 아무리 쉽게 달에서 본 지구를 설명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죠. 갔다 오는 것만 못하죠.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그분이 하는 말이 다 이해돼요. 예, 그런 체험을 일단 참나랑 친해지시면서 다 얻으실 수 있으니까 학당은 이렇게 아무튼 쉽고 쌉니다. 그냥 하세요. 아, 돈 없어서 못하겠다. 유튜브만 봐도 다 이 얘기밖에 안 해놨어요. 못할 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유튜브 보고 견성했다고 저한테 감사 메일 오는 것만 해도 많아요. 다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가 제가 막 추적해서 견성했으면 뭐라도 내놓으셔야죠. 막 이럴 리가 있습니까? 저한테 내놓을 게 아니라 주변에다 좀 토해놓으세요. 주변에다 좀 토하세요. 제가 막 이렇게 열변 토하듯이 주변에다가 무상으로 좀 토해보시라. 그러면 이제 이게 진리의 전파고. 저는 꿈이 커요. 세계정복입니다. 양심으로 세계정복. 전 세계 인류가 다 같이 이거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럼 한두 명 꼬셔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늘 꿈이 크고 제가 밤새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몸을 놔두면서 떠들고 다니는 건요. 전 세계인들이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알았으면 싶어요. 분명히 그 나라 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 줄 거거든요. 어디에서도 가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전 인류가 깨어나야 끝나지. 우리나라만 깨어나면 됩니까? 지금 중동인이 뭐니 다 테러니 뭐니 날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양심을 깨어나게 하기 전에 우리가 안심이 옵니까? 우리 역량이 안 되니까 지금은 덜 찜찜할지 몰라도요. 저는 역량이 안 되니까 그 외국 일은 덜 찜찜하시죠. 이런 얘기 한 적은 많은데 저는요. 그 상태로 있자는 게 아니에요. 내 역량을 키워서 그런 일도 도울 수 있는 역량까지 한번 길러보자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찜찜하면 바로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량 한번 키워보실 생각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